예술과 유행의 도시 파리. 우리는 파리 하면 에펠탑과 상젤리제 거리, 세느강과 미라보 다리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파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파리의 이런 겉모습에 눈이 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도시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이런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파리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제가 파리에서 처음 느낀 건 이 도시가 제도권 예술은 물론이고 비제도권 예술까지 폭넓게 수용하는 포용성을 지닌 도시라는 점이었습니다. 파리에 가면 어디에서나 쉽게 거리의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에서, 세느강을 가로질러 놓여있는 다리 위에서, 몽마르뜨르 언덕을 찾아 올라가는 길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리의 지하도와 하수도는 이들의 지하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펠탑과 샹젤리제 거리, 센강의 화려함과 낭만에 눈먼 에뜨랑제들은 모를 겁니다. 그 화려한 거리 바로 밑 지하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샬리 반당 감독의 영화 바이올린 플레이어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도권에서 밀려나 지하세계로 스며든 한 사람의 예술가와 그의 음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우는 소외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인 아르몽은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짐짓 고상함을 가장하고 음악을 즐기는 척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값비싼 옷에 천박한 교양을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 한 곡도 연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사사건건 동료 음악원들과 충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위선으로 가득 찬 이른바 제도권을 떠나 비제도권 예술가들의 무대인 파리의 지하도로 스며듭니다. 파리의 지하도는 이름 없는 예술가들의 해방구와 같은 곳입니다. 서로 피부색도 다르고 즐기는 음악도 다르지만 이곳 지하세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는 점에서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르몽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거리의 불량배들이 그의 바이올린을 부숴버린 겁니다. 새 바이올린을 장만할 돈이 없었던 아르몽은 자신의 연주를 담은 테이프를 틀어놓고 연주하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때 아르몽의 친구가 나타나 그에게 바이올린을 건네줍니다. 오랜만에 바이올린을 잡은 아르몽, 내 친김에 몇 소절 연주해보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에 곧 연주를 멈춥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죽음을 눈앞에 둔 할아버지가 제발 음악을 들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죠. 할아버지의 간청에 감동을 받은 아르몽은 드디어 바이올린을 들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영혼의 연주를 시작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도에서 그가 연주한 곡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샤콘노입니다. 지하 통로를 타고 길게 울려퍼지는 영혼의 바이올린 소리, 풍부한 잔향을 가진 샤콘노 소리는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아련하게 지하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이때 화면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아르몽의 모습과 그 연주를 들으며 하나둘씩 영혼의 잠을 깨는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연주에 맞춰 춤을 추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들 지하세계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은 채 마지막 남은 빵을 건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벌이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 위를 흐르는 샤코네의 연검어린 선율. 음악이 흐르는 동안 처음에 음악을 들려달라고 간청하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남루한 옷자락을 잡은 채 서서히 숨을 거둡니다. 아르몽이 연주한 샤콘드는 바흐가 작곡한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중에 나오는 곡입니다. 대부분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를 일생의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화려한 기교, 관객의 환호와 갈채, 그로부터 얻는 삶의 희열, 그러다 그 뒤에 숙명처럼 따라오는 좌절과 고통, 그리고 극복. 연주자로서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삶의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얼굴이 되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곡이 바로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곡입니다. 무반주 바이올린 독주곡의 꽃 샤코느, 이건 하나의 독백입니다. 열정과 관조, 화려함과 단조로움, 음지와 양지, 지하와 지상, 이 두 개의 상반된 세계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독백. 젊은 날의 열정을 상기시키듯 격정적으로 포효하다가
어느새 조용히 잦아들고 투명하게 속삭이는 듯 하다가 다시 격렬하게 토로합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아르몽은 하수 위를 떠가는 작은 배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하수로 천장을 어른어른 비추는 푸른빛과 그것을 배경으로 광명의 세계로 향해 서서히 나아가는 작은 배. 아르몽의 바이올린은 지하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신을 버렸던 지상의 세계로 또다시 나아가기를 시도합니다. 드디어 화면에 눈부신 지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세계와는 대조를 이루는 찬란한 세계, 초록의 숲과 나무, 영롱하고 푸른 물빛, 이 영상을 배경으로는 샤콘드 소리와 함께 아르몽의 영혼도 승천합니다.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을 꿈꾸며 지하에서 지상으로, 그리고 다시 지상에서 영원으로